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맵은 스톨즈도르프. 예, 1대1 맵입니다. 이스트 코리아님 국방과 예, 미국 예비군님과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생방송이고 지금 해설로 지금 이제 저 혼자 이렇게 해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스톨즈도르프입니다. 예, 코리안 박 박정우. 예, 들어오라고 같이 게임하자고 노래를 부르고 말을 하고 그렇게 참, 100번을 말을 해도 절대 같이 안 해주죠. 두고 보자. 자, 우주부를 배치했고요. 자, 6시 지역 미국, 예, 예비군님. 그리고, 예, 10시 지역 국방, 우리 저 이스트 코리아님입니다. 맵은 스토리지도로프입니다. 녹화 잘 되고 있죠? 방송 잘 나오고 있나?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자, 지금, 예, 게임 소리도 좀 올릴게요. 게임 소리가 많이 작을 것 같아가지고 예, 게임 소리도 조금 올렸고요. 지금 제 목소리하고 게임 소리하고 혹시 좀 밸런스가 잘안 맞거나 혹은 뭐 어떤 게좀 소리가 작다거나 이러시면 바로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녹화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녹화본이 유튜브에서 또 올바르게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또 좋은 컨텐츠를 시청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고작 PC방 예, 그뭐 PC방 컴퓨터가 고자라고, 예, 저, 환불 조치하고 또 다른 PC방 갈 수도 있겠죠. 진상. 진상 인증. 자, 선지프 나오고 있는 미국이고요. 자, 국방은 이피오니어 지금 선국척입니다. 자, 이 맵은 개인적으로는 또 선국척도 좋지만은 선MZ 들어가가지고 이 건물에 지금 먼저 넣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플레이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자, 일단 선지프 나왔고요. 선지프라면 예, 당연히 피오니어 또 잡으러 가야죠. 국민적 탐병 분명히 여기나 여기로 올 것이다 생각하고 선지프로. 아, 바로 지금 공격해주고 있죠. 좋아요. 기관총 소리가 아주 찰지네. 코리안 파악. 예, 대답이 없죠. 아까부터 계속. 지금 저 채팅 지금 쌩까가 있다 이건지. 아, 맞다. 예, 지금 저 PIPG가 깨졌었네. 아이고, 이거. 이렇습니다. 깜빡했죠. 예. 피해야죠.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아, 예, 지프. 아, 이게 뭐지? 시작부터 예, 피오니어 전멸했습니다. 이스트 코리아님 정신 차리세요. 뭐 하나요? 이스트 코리아님 잠자가나? 키보드 마우스에 손 뗐나? 왜 이러지? 아, 지프. 공격력이 예, 0.5도 올라갔을 뿐인데 지프가 강력합니다. 네, 뭐 컴퍼니. 그 옵저버 지원 안 되고요, 정식적으로. 이렇게 뭐, 좀 약간 가라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미디움님 들어오셨고요. 자, 지프 또, 예, 피오니어 하나 더 잡으러 가죠. 이러면은, 이제, 국방은 좀, 피오니어를 한 분대 정도 더 뽑을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하나 더 써야죠. 자, 두 번째 국민 척타병 나왔고요. 자, 지프는, 예, 건재합니다. 어제 저 방송 너무 빡세게 해갖고 오늘 머리에 띵한데. 자, 좋아져. 자, 저렇게 데미지를 좀 주고 지금 2티어를 업그레이드를 했다면은 바로 지금 판저 바우스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판저 바우스 바로 날려버리면은 예, 지프 한 방에 훅 가는 겁니다. 이래 지금 이래 반피가 됐을 때는 이제 뒤로 가가지고 좀 엔진이 가지고 수리를 좀 해야 돼요. 계속 지금 깝치려다가 그냥 판판 대 맞고 그냥 에이씨 하면서 또 맨파워 240번 날립니다. 자, 세 번째 국척까지 나왔고 삼국척이에요. 이스트 코리아님 삼국척이면은 아마 저 이쯤 지역에 예, 이 지역쯤에 메디 펑커를 이제 설치를 해주는 것도 괜찮겠죠. 자, 국민적 탐병 예, 지금 지프랑 이 라이플 때문에 예, 안 되겠다 싶은 분이 일찌감치 째버리고 있고, 그 째기보다는 차라리 건물로 들어가는 게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시간을 좀 버티는 그런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데, 초반에는. 저렇게 그냥 무작정 째버리는 거는, 아, 그래요. 글쎄, 좀 그래요. 자, 세 번째 라이플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자, 배럭에서는 이제 더 이상 생산이 되죠. 예, 네 번째 라이플 한번 나오고 있을 것 같고, 보겠습니다. 예, 큐북님,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예, 옵저버 방송입니다.
무작위 방송이고요. 1대1 지금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생중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녹화 방송이나 아니면은 저 리플레이 방송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지금 게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을, 이런 멘트를 내가 지금 녹화를 해가지고 나중에 유튜브에서 틀 때는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또 지금 게임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들으면서 헷갈릴 거 아니야? 안 그럴까? 아, 지프 바로 오죠. 비벼야죠. 지프 비벼야죠. 비벼야죠. 아, 비비고 뭐하니? 아, 어, 이 뭐지? 어, 라이플. 예, 지뢰 밟고. 아, 이 좋아요. 어, 엔지니어, 엔지니어. 엔지니어. 엔지니어 살아갖고, 엔지니어 살아갖고. 라이플, 라이플. 라이플. 라이플 살아갖고. 어, 지프. 아, 지프는 망했다. 장비를 아, 정지합니다. 시프 날렸죠. 정지하겠습니다. 아, 예비군님, 개손해봤네. 아, 이러면은, 국척, 아, 지금 국방이 지금 굉장히, 승리의 여신이 미소를 지어요. 지금 이제 교전은 너무 잘못했죠. 뭐라 해야 되지?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면서 지금 뭐라 해야 되지요? 꼬라박은 느낌. 자, 그리고 안정적으로 벙커를 짓는 모습인데, 아, 벙커 위치가 조금은 아쉽습니다. 예, 벙커 위치가 여기였다면, 예, 이렇게 해서, 우리 기차가, 예, 화물열차가 좀 이렇게, 그 직사하기에 좀 이렇게 시야를 가려주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예, 벙커를 여기다 짓는 건 조금 아쉬워요. 아니면 여 뒤에 여기다 짓는 건 어떻을까 싶은데. 그런데 건물 잔해가 또 이렇게 직사하기를 막아주죠.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자, 12시 지역의 엔지니어의 또 거점 이제 괴롭히고 있다가 도망을 가는 모습인데, 엔지니어가 리틀이라는 경로가, 예, 살아가 있습니다. 가끔 요로 안 가고, 요리 가더라고. 요리 가가지고, 사람이 시야 안에 생기지 마. 살아야 될게 살지는 못하고. 예, 미디움님, 손해다라고 하시네. 자, 선수류탄, 이제, 업그레이드 한 것까지 다 들켰다. 그러면서 지금, 지프도 날렸고, 예, 큰 손해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계속 보여주네. 그쵸. 예, 이러면은, 이제 그, 메디펑크가 올라왔기 때문에, 피해 이렇게 좀 당하고 하더라도 버티기죠. 못하다 버티기는데, 아, 버티, 아, 수류탄, 아, 수류탄, 예, 수류탄 보고 맙됐어요. 사실 교전 지역이 여기가 아니라, 이 근처에서 교전을 했는데 수류탄이 날라왔다. 그러면 좋다고 맞겠죠, 수류탄. 오예, 땡큐, 수류탄. 이러면서 그냥 맞을 건데. 자, 사국적 운영되고 있는 국적이고요. 아, 국방이고요. 2티어 올라가는 국방입니다. 자, 기름, 지금 이제 3시 지역에 있는 16기름을 지금 미국이 장기화적 먹고 있는 게 지금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름 수급이 지금, 예, 보면은 제가 지금 영국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177또178 쭉쭉쭉 올라가거든. 예, 이러면은 지금 미국 만만치 않아요. 미국은 지금 기름이 한200 넘게 나왔다는 거고, 선수류탄 지금 뭐 올리고 들키고 이래서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바로 보급창 올렸는데 바로 지금 전차 공장 올릴까 지금 고민을 할 정도예요. 지금 나 같아도 지금 전차 공장 올리고 지금 아무도 가버릴 것 같은데. 자, 계속 한번 봅시다. 사실 저기 지금 메디벙커까지 올려놨는데 메봉을 지금 받는, 지금 아직 시야로 봐서는 아직 못본것 같은데 메디벙커까지 고려를 한다면, 아, 이거 위치 좋죠. 예, 이거 좋아요. 이렇게 지어야 돼요, 메봉은. 예, 적의 AT나 직사화기에 당하지 않게 이렇게 지어야 돼요. 자, 그리고 예, 포스트, 예, 위에 지금 16 뮤니션에 이제 포스트까지 씌우고 있는 국방이고요. 자, 이러면은 이제 그 이제 뭐지, 보병 전력으로, 예, 보병 위주의 전력으로 척탄병이 좀 쌓이고 하면은 또 판저 슈렉 이런 것까지 업그레이드를 해주면서 만화 국적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희망 사항인 것 같고, 미국은 기름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바로 전차 공장 올리죠. 맞죠? 아, 전차 공장. 이러면 이제 국방은 이제 똥침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물론 다행히 이제 2티어로 올리긴 했는데, 확이 이제 미리미리 뽑아놓느냐가 또 관건이거든. 아, 엔진, 피오니어, 피오니어. 피오니어. 아, 피오니어 안 잡고, 예, 메딕 잡아주고 있는 모습. 예, 제네바 협정은, 예, 개나 줘라. 협정 따위가 뭔 소용이냐. 승리가 다지. 항상 역사는 승리한 사람들에게 승리. 아, 뭐지, 뭐지. 대박. 대박. 아, 대박. 메딕 다 잡히고, 아, 국민 적 탐맹 두 군데 갈리고. 대박이에요, 이거.
이러면 지금 아 어 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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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뢰 좋고 아 지뢰는 좋았는데 이틀이상태 지뢰 또 다 끊어내고 진짜 아 이 먹어야 돼 진짜 아 또 수리탄 예 어, 메딕 다시 또 리스폰 돼가지고 열심히 달려오는 모습 설마 메딕이 메딕을 업어가거나 그런 참 씨 그래가지고 의무병이 갑자기 막 첫탄병으로 변신하거나 막 그러진 않겠지 자 메딕도 리스폰대가 달려오고 있고 자 라이플이 지금 예 파업도 안하고 지금 수리탄 한 개만 믿고 지금 계속 버틴기하고 있죠 이러면서 예 전차 공장에서 예 전차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이게 아마 셔먼 같아요 설마 이 타이밍에 M10 뽑아가지고 뭐 어찌 될 건 아니고 셔먼을 뽑고 있을 것 같은데 예 미디움님 예 스팸 치중하다가 컨 안 하면 이제 저리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팍 배치됐고요 지금 국방도 예 시류를 읽었어요 예 저기 지금 세지에 있는 16기름을 장기화적 먹은 게 지금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 비온이 또 잘리네요 저기 지금 전차 차량이 이제 나올 것이다 적어도 차량이 나올 것이다 라는 시류를 읽고 팍을 뽑는 것이고 그러나 셔먼이 나왔다는 거 자 피티퀘어 피티캘리버 업그레이드까지 해주면서 나오고 있는 우리 셔먼 M4 셔먼 아 또 벙커에 또 졌는데 이런 벙커 3개째죠 근데 이도 지금 벙커를 지어놓고 아 지금 벙커 수리 속도를 보니까 반복한 것 같아요 예 방어 독트린 예 디펜시브 독트린을 간 것 같은데 지금 벙커가 굉장히 단단해져 있겠죠 그리고 벙커 근처에서 충원도 가능할 거고 소위 말하는 반복하고 보자대기 되겠는 거 같아요 이런 게 있구나 자 셔먼이 예 지금 벙커를 지금 터뜨릴 것 같고요 자 팍이 여기 있는데 팍이 지금 카모를 해가지고 술술 와가지고 지금 셔먼을 공격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메이크업 올라갔고요 자 국민적탄병 예 또 두 군데 올라가가지고 화염방사 엔지니어 공격이 들어온 모습 아 화염방사 엔지니어 전멸합니다 아 살아갈 것 같고요 한 군데 또 뭐하러 올라가면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올라갈 게 아니고 요거랑 그냥 계속 치우지 뭐하려고 올라가 자 피오니어 세 군데 예 피오니어 세 군데 다시 생산을 해가지고 가고 있는 거고 자 엔지니어 도망을 가고 있고요 자 피오니어 부랴부랴 지금 예 지금 벙커를 지금 수리는 해보지만 예 벙커 결국은 날아갈 것 같고요 파악이 지금 여기서 계속 놀고 있으면 안 돼요 파악이 지금 와야 돼 뭐하니 아 피오니어 또 한 군데 점멸 그리고 지금 국청 예 지금 옆에 매번 가가지고 지금 숭원을 하겠다 이렇게 달려가는데 아 이거 딱송이 딱송이 전멸 전멸 이 장난 전멸이거든 아 근데 예 메딕을 먼저 잡아주는 모습 예. 메딕 또 잡죠. 메딕이 뭔지야 메딕이 부상당연을 놓고 척탄병으로 변신하는 애들이 잘못이지 자 국방 지금 병력이 좀 많이 초라합니다 초라하고 미국은 22입장에서는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자 추가 셔먼 배치되는 건 아닐까 라는 걱정을 해보는데 이 지금 추가 셔먼이 아니고 크로코다일이 나올 수 있어 이게 이러면 셔먼 크로코다일이 나올 수가 있어요 크로코다일이 나올 수 있는데 어제 우리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크로코다일이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자 안정적으로 셔먼을 배치한 모습으로 피티캘리버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자 팍이 지금 카모를 하고 부랴부랴 오긴 하는데 자 팍 도준하시고 쏘세요 퐁 퐁 아 셔먼 예 살짝 뒤로 빼야죠 예. 그리고 라이플 좋다 나가가지고 또 팍 잡아먹어 보겠다고 보고 있고 수류탄 바로 까겠죠 자 여기서도 예, MG가 지금 수류탄에 지금 발리 지금 날아간 모습이고
아,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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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살려야 되고. 자, 파악을 바로 노획을 해버리는. 어째. 아, 파악 노획당하고. 라이플은 2업하고. 라이플이 막 벙커에다가 막 수류탄을 집어 던지고. 뒤에는 쉬먼 두 개가 쪼고 있고. 아, 제네직이 방독하고 고자대기. 석탄이 나왔는데, 아, 석탄이 반조슈레가 끌어들여 가지고 어떻게 막아야 되는데, 전멸하고. 아, 눈물의 반조 파우스트 두 개를 날렸는데 불구하고 쉬먼 안 던지고. 망했어요. 사람 잡는 저거. 어, 동축 기관총까지 나가면서. 망했어요. 그쵸. 이 게임 어떻게 이길 거야. 아, 칼리오페. 진짜 안 묻었다. 아, 로켓 포격. 근데, 예. 이게 이제 좋은 거죠. 아, 이게 좋은 거예요. 이래서, 예, 벙커는 이렇게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칼리오페 안 당하죠. 벙커는 이래 지어야 돼요. 아, 뭐지, 뭐지. 88! 88! 88! 어? 88 언제 지었지? 88! 어, 이름은 몰라요. 이름은 몰라. 88입니다, 여러분. 88 몰라요. 이름은 몰라. 자, 그리고 메딕 지금 계속 지금 첫탄병 지금 재생성하고 있고. 어, 이름은 몰라. 88! 88이지 뭐 있다 쏘니. 저것도 왜 부수고 있냐. 또 뭐하니. 아, 라이플 공격해주죠. 자, 그런데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이 모드 지금 또 88 저 대보병 공격력이 좀 약간 상승해 있어요. 약간 대보병 공격력이 좀 약간 상승했기 때문에 보병은 또 의외로 또 좀 잡습니다. 이제 아닐라 꼭 생각하다가 이렇게 깝치면 이렇게 당해요. 아, 마라 옥죠. 예. 팔팔한테 수류탄 하나 던져볼게라고. 아, 하다가 안 되고 그냥 또 리트릿을 하는 거죠. 멀리서 또, 예, 로켓 폭격 날라오죠. 국민적 탄병 전멸하고. 아, 수류탄병. 아, 판저실에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아, 전멸. 셔먼 2업. 어, 셔먼 별 두 개 달았다. 별 좀 달았는데. 자, 또 수류탄 하나 따야죠. 그리고 지금, 이게, 예. 아, 엔지니어 전멸. 엔지니어 전멸. 자, 셔먼이 와가지고 공 도와주는데, 아, 빨빨 날아가고. 아, 이런 게임 끝났다. 88 노예 가죠. 내 눈! 아, 내 눈! 슬픈 게임이다. 자, 포드 파드랜드까지 써가면서 어떻게 하는지. 포드 파드랜드 진즉 썼어야지. 지금 써가지고 어쩌겠다는 거야. 자, 방어 포격. 예, 방폭 쓰고 있고요. 셔먼이 삼아버렸기 때문에, 예.
셔먼이 예, 뭐든지 잘합니다. 이러면은 예, 주포까지 하면 금상첨화예요. 셔먼이 3업을 하면은 예, 90캘리버, 예, 50캘리버 동축기관총이 화력도 달라지지 않고. 그리고 어김없이 날라오니 칼리오페. 아, 이 방송 게임만 하면 지네. 이렇게 게임이 끝났습니다. 자, 점수 볼게요. 자, 게임 시간 20분 딱 됐고요. 예비군님 24,838점, 그리고 우리 이스트코리아님 13,272점으로 예, 점수 차이가 2배 가까이 돼서 예비군님이 승리를 가져간 모습입니다. 자, 114킬 69데스. 예. 아까 누가 그러겠는데 예, 탄소님 극혐. 자, 게임 잘 봤습니다.